안녕하십니까. 다산하이킥의 하이와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또 카메라를 켜고 마이크를 잡게 된 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홍준표 의원님의 전교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왜 홍준표 의원님이 이 전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죠. 이 전교조라는 단체를 자꾸 제재를 하려고 하시느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전교조라는 단체는 원래 지향하던 가치는 참교육,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든지 아니면 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학교 자체에서 너무 성적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여러 좋은 말이 붙어 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로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현재 학교에서는 참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루어진 나머지 이제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되고 교권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됐죠.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 교육이란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교조란 단체는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면서 자신들은 참교육을 해야 된다는 가치를 이야기하며 점점 정치적인 단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노조의 일종이니까 전교조라는 단체는 이제 교원도 대표해야 되고 그 자기 단체에 있어서 대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원을 대표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단체로만 자꾸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법의 노조로 되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가 되었죠. 이 전교조라는 단체가 얼마나 이 현장에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을 하냐면, 먼저 정치적인 성향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은 사회 시간, 아니면 여러 뭐 인문학을 가르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자경화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진보 관련된 것은 좋은 것, 보수 관련된 것은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수업, 에 정치적인 가치를 투영해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 수업 실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강의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학생들에게 입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적인 면에서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교조라는 단체는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교의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학교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며 학교와 교사 이두 사이 간에도 갈등을 많이 부추기면서 이제 학교라는 곳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단체입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직접적으로 법안까지 발의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정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아, 왜이 전교조란 단체를 저를 제재할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전교조란 단체가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고 학생들을 세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바쌤이었습니다.